짜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늘 호이네일 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사장님이 근데 너무 이쁘십니다. 저는 오늘 완전 집에서 정신없이 있다가 이렇게 나 아기를 데려다 주고 있다나. 와, 예약이 이렇게 좋은 거였군요, 여러분. 아, 잘 모르는데. 그렇죠. 좋아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손톱이 너무 얇잖아요. 종이장 같아가지고, 예, 네, 일만 해서 그래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데. 아, 진짜? 네, 식당에서 알바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거추장스럽잖아요. 맞아. 예, 네, 그래서 항상 물 많이 더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닿는 거를 좀 바꿔보려고요. 자,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19 그 준칙을 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애기도 보고 이것도 편집도 어떻게 해요? 시간 잠을 안 자죠 거의. 아, 진짜? 그럼요. 제가 인터뷰를 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사장님께서 아까 전화를 했는데 애기 소리를 들으셨대요. 근데 저는 뭘 애기가 있는 걸 깜빡했어요. 그러면서 아, 올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바로 이 동네가 보니까 야, 부촌 너무 살기 좋습니다. 와. 애기 몇 살이에요? 애기가 지금 26개월이에요. 오. 네, 세 살이에요. 네, 26개월 세 살 차고 아들이도 있어요. 올해 출산한 거. 오. 딸이랑 아들이에요? 대박. 오. 아들하고 딸하고. 사장님 좋다. 뭐? 네? 아니 연령대가 되게 젊으신 것 같아가지고. 30대. 30 몇 살이죠? 20. 대박, 진짜야? 여러분! 결혼 좀 일찍 하신 편이네, 그죠? 결혼은 안 해도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머니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기로 유튜브에서 그러거든요. 어? 저 아기 둘인데 처녀예요, 이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슬슬 한번 사장님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분은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데 대해서 어떤 반응이실지 아주 파격적일 것 같습니다. 혹시 북한 사람 보신 적 있나요? 제가 만약 북한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북한? 네, 북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오는 건 네, 놀랐습니다. 오, 진짜요? 네, 와, 맞습니다. 대박이다. 근데 그냥 그 말투는 완전 똑같네요. 그렇죠. 우리의 주변에서 수없이 맞고 지나보내고 흘려보냈을 북한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이상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3만 3,700여 명으로 2020년 12월 통일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2의 이산가족이 또 생성이 되고 있다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왔게 망정이지 북한에 있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사장님과 담소도 나누면서 오늘을 즐겁게 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작고도 소소한 일상들, 이것이 저에게는 늘 행복이고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같으면요, 제가 남에게 이렇게 손톱을 관리받는다거나 네일을 아름답게 나의 손의 꾸밀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젊은 20대뿐 아니라 이곳 가고 있는 30대, 40대는 물론이고 아마 평생 주
죽을 때까지도 남에게 내가 관리를 받는다고는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에도 이러한 봉사시설이나 시스템은 다 갖추어져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제가 받고 그다음에 누리고 하는 그런 생활은 좀 너무나 과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사장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꼼꼼히 한뜸 두뜸 이야기를 할 적에는 크고 커다란 맑은 눈으로 저에게 웃음을 지으며 눈동자를 마주하고 대화를 하곤 하는 여사장님의 태도는 아,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그야말로 뿜뿜 저에게 한껏 더 어필해주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이서울이 저서리 사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손톱을 관리를 받는 동안 내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긴 걸 봐도 그렇고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 저요? 당연히 제가 좀 촌스럽지요. 여러분,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쟁 같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살짝씩 정신줄을 놓을 때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결 좀 더 가볍고 지쳤던 마음도 부드러움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고요. 휘돌아 보게 되면 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있고 또한 고향을 저 멀리 남겨두고 아니 지척이죠.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도 가끔 보고 웃음을 자아내곤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해줬어요. 네, 이렇게.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이쁘다. 얼굴도 이쁜데 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내일을 좀 받아봤고요. 자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북조선 에미나를 만난 소감. 아니, 무섭진 않아요. 신선했어요. 아 신선했어요. 단답형이라고 그래 이제 봤더니. 단답형.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답형. 심각해 심각해. 야 이거 500만 원짜리 녹취할 뻔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네 호이 네일에서 이제 받고 가는 후기입니다. 그러세요. 또 봬요. 네.